야, 우리 시골 내려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있냐? 뭐? 4시간? 너무 많이 막히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. 아, 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히는 거냐고. 안 그래?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신호등이 없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이런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왜 차가 막히는 걸까요? 모든 차가 일정한 속도로 쌩쌩 달린다면 절대로 막힐 리가 없을 텐데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공사죠.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그 도로는 통제가 되겠죠. 그러면 뒤쪽에서 오는 차들도 멈추니까 자연스레 정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근데 교통사고는 매번 발생하지 않습니다. 교통상황 앱만 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체가 발생하곤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유령채증이라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. 차들이 엄청 많죠? 이제 맨 앞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다고 가정합시다.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겠죠? 그럼 또 뒤차도 속도를 줄이고 뒤차들이 줄줄이 속도를 줄이게 될 겁니다. 이런 상황이 수십 킬로미터를 걸쳐서 누적된다면 맨 뒤쪽에 있던 차량은 아예 멈춰버리겠죠. 언젠간 0이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. 솔직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실제 실험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. 자, 여기 250m의 원형 도로에서 22대 차로 주행 실험을 한 겁니다. 자, 처음에는 모든 차량이 일정 속도로 달리니까 정체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어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. 차선 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? 속도를 줄였습니다. 그러면 뒤따르던 차도 속도를 줄이고, 보세요. 사고가 안 나려고 속도를 줄입니다. 근데 어느새 차가 꽉 막히기 시작했죠? 이런 식으로 정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왔습니다.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겠죠. 아, 부디 안전하게 갔다 오시고요. 운전할 때 졸리시면 졸음쉼터에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음주운전 하시지 마시고요. 제발! 아,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청소년분들은 이제 가족들한테 용돈을 받으실 텐데 그 용돈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기부...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.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,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